진보의 깃발을 꽂아라. 통용력이나 정치력이 좀 기억내에서는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태 의원이 이제 최근에 전 지역구를 옮기셨잖아요. 뭐 철략을 하니까 꼴 때가 없어졌어요. 제가 홍덕구로 따라갈 수도 없고. 정정순 후보께서는 우리 고교 동문 중에 본인이 제일 선배니 선배 먼저 하고. 그 어느 시절 불러봤냐고. 아니 선배 선배가 어딨냐. 뭔 산자구돈이야. 이 양반이 어떻게 3대에 끼냐. 이미 양자구돈데. 요즘 민주당이 정말 오만해지는 서울에서 그러고 저기 민주당 표에 왜 정의당이 와가지고 갈판 먹냐. 그래서 우리 기생충이래요. 기생충이래요.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하셨는데 이게 총선이 임박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까요? 우리 진보정당은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일단 전면에 가치를 일단 앞세우고. 표의 유불리 때문에 그 4+1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패스트랙 선거법 때죠? 정의당 별로 유리하게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을 거다. 그래서 죽 써서 개주는 선거법 이제 금지법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2020년 2월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출마 후보자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속 시원한 한판 승부를 펼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구, 청주 상당구에 출마 선언을 하신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판에 벌써 여러 차례 오셨어요? 네, 세 판째 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세 번째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보의 깃발을 꽂아라. 괜찮지요? 예, 뭐 깃발을 꽂는 거는 이제 지상전에서 예. 육군이 이제 고지점령전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암산을 보면서 네. 저 정상에 내가 깃발을 꽂겠다. 우암산에다가. 예. 예,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한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휩쓸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집안에 갇혀 계시고 또 세입자한테 건물주가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냐, 조금만 더 버텨라 그러면서 최고 10달째 임대료를 안 받으시는 건물주도 저는 직접 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염없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가게를 지키고 계시는 주인들, 삶이 팍팍한 분들이 더 큰 아픔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우리 시민 정신으로 이 재난을 극복한다면은 이제 벚꽃이 필 무렵부터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 예, 저는 그 시기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제 선거의 승리보담은 예. 우리 시민들이 이 질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승리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삼겠습니다. 예. 아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여쭈었더니 출마의변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정치인 출연 시켜놓고 뭐 그리고 벚꽃 필 무렵 화려한 승리 총선 승리를 이렇게 붙이시는 분을 또 처음 그래서 야 역시 언어의 마술사다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여쭤봤던 이 기회도 위원님에게 여쭤봐야 돼서 공식 질문이기 때문에 꼭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시죠. 왜 김종대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아, 예. 그거는 정치인한테 왜 숨을 쉬느냐는 질문처럼 어떤 왜 존재하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국회의원이고 예. 또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저는 2016년 20대 정의당 비례 경선에서 세간의 예측을 뒤엎고 최다 득표자로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가가지고 최다 득표를 한 오로지 아직까지 그 이전에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국회의원이고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예. 일단은 한 번 더 도전하면서 예. 제가 받은 만큼 사랑을 이 당과 또 어떤 개혁 진보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한판을 하면서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좀 진보 세력이 불협화음이 좀 심하다. 네. 그것을 좀 단합시키고 예. 본인이 나서는 지역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진보 세력 내 불협화음도 계속되고 다른 지역 상당 외에 의원님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못하셨어요. 부족하다. 호응력이나 정치력이 좀 지역 내에서는 중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참네 그 참. 그런데 그 국회의원 후보는 못 냈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보궐선거에서 두 명의 후보는 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두 명의 후보를 준비시켰습니다. 원래는 다 국회의원 내보내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국회의원이랑 큰 판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조금 규모를 줄여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더 좋은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후보를 내겠다고 한 성적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저조하죠. 정우택 의원이 최근에 전 지역구를 옮기셨잖아요. 네. 옮겼는데 여기서 뭐 유불리 본인한테 이제 유불리나 이걸 떠나서 먼저 이제 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적폐 청산의 표적이 사라져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적폐 청산? 아 글쎄 그 말을 또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기 정우택 의원과 저의 대결이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예선전과 본선을 뛰어온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결승전에 이제 상대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 생각에 예. 그렇죠. 이렇게 뭐를 찰려 그러니까 꼴대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허탈한 느낌이라고 그랬고 그에 맞는 맞춤형 후보로 저는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후보의 그 상대자로서 예. 예, 맞춤형 후보로 저 스스로를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선거운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홍덕구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루지 못한 걸 그 민주당의 흥덕구의 도종환 의원한테 예, 떠넘긴 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러긴 싫었는데. 그러긴 싫었는데. 그 대신 이제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예. 미래통합당은 윤곽근 네. 전 대구 고검장 들어오셨고 민주당도 이제 정정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나름대로 예.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온 예. 예, 아주 뭐 저기 또 성실하고 인품도 좋으시고. 아 그러면 정우택 그 의원은 적폐고 그 같은 보수래도 그 윤곽근 후보는 뭐. 적폐가 아니다. 아니에요. 윤곽근 후보도 있잖아요. 고위검사 시절에 정치적인 사건을 하도 많이 처리해가지고 네. 인터넷 포털에 보면 적폐검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직 적폐 프레임은 유효할 수 있어요. 아니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예. 연구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한 현직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득권자니까. 좀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자 토론을 한다면 예. 정치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 또 예.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조언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잠깐만 좀 전에 표현 중에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혹시 네. 지금 잠깐 짧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가고 계신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역 경제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국가 경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은 이제 슬로건이 지역 경제인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네. 이게 지역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경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청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거든요. 잘못 잡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회에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지 지금 동네에서 시도를 예, 예. 상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예. 뭐 이런 식의 예. 뭐 이런 얘기 또 뭐 저기 사법개혁을 또 예. 반대하신 윤곽근 네. 그 후보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기득권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떤 그 사법 불신 또 사법 약자들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예. 이제는 예. 예. 개혁의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검찰을 또 다시 한번 잘 일으켜보시라 뭘 자꾸 반대만 하시냐 그러고 왜 중국 입국 금지하냐
아니 지금 그 흘러간 얘기인데 이제 네. 중국이 그 금지에 무슨 실효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방역할 때 뭐 진천에 우한교민들 들어올 때 반대한 당이고 그래서 모든 발목만 잡으시는데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예, 예. 가야지 정치인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코로나는 이제 지금 예. 지금 아직 불이 안 꺼졌는데 원인을 지금 따질 계제는 지금 아니니까는 일단 우리가 예. 하여튼 코로나는 종식할 예. 때까지 뭐 네. 여야 싸우면 안 되겠죠.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어요.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나 LNG 발전소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 MRO 문제나 이런 네, 정책도 네. 내놓고 했는데 좀 민감한 네.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하셨는데 아. 이게 총선이 임박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까요? 글쎄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일단은 그 어떤 성장과 개발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억압해 들어올 때 예. 그것도 개발의 방식이 굉장히 약탈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일단 서민의 곁에 서 있으라고 진보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저 영운동이나 탑동이나 이런데 25년이 경과된 아파트 옆에 또 상실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도심 주택가 텅텅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거기가 김종대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는 거기서 세상을 봐야 돼요. 거기서 그 어떤 그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당구에서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도심의 실핏줄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예. 골목에서 예.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회하고 그다음에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 깃대처럼 서 있는 자식과의 연락이 끊어진 노인들 그다음에 그 옛날에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 분쟁을 했어요. 서로 키우겠다고. 예. 지금은 서로 안 키우는 분쟁을 해요. 반대로 그 양육권 분쟁이란 얘기. 말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2차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겠네요. 부모도 나를 예. 버리는구나. 예.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안전한 장소들이 아동복지센터예요. 예. 그중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저출산 대책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아이들 잘 키울 일이지 잘 키우지도 못하면서 왜 애는 나가지고 그런 거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제가 같이 서 있을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예. 진보 정당은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예. 일단 전면의 가치를 일단 앞세우고 그 실행력 또 그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게 진보 정당 다운 거다. 예, 표의 유불리 때문에 예. 그 4+1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근데 그게 당부? 별로 유리하게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근에 그거였는데. 네. 별로 유리하게 작동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네, 질곡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비례정당 그거 지금 우리 저 정의당은 정리가 됐죠? 예, 저희는 깔끔하게 예. 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예, 반대하겠다. 뭐 가만히 예. 보면 이제 정의당의 차세대 선두주자가 되신 것 같아요. 심상 포스트 심상정 뭐 대표님은 예. 예. 뭐 2016년도에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최고 순위를 하셨잖아요. 최고 득표를 예. 하셨고 최근에 또 좋은 소식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내에서 이번에 총선 후보들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최고 득표를 하셨다고. 야, 또 깨알 칭찬. 그 96.7%인데 일단은 저는 96.7%요? 예, 예, 찬반 투표예요. 아, 찬반. 예, 예, 근데 제가 인민 투표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96%까지 나왔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아니 결과는. 그런데 예. 충북에 뭐 부끄럽지만 제가 유일한 후보고 제가 충북에서 사라지면 우리 당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저 한 척의 배인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예.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죠. 상당구를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정순 후보, 미래통합당에서는 윤갑근 후보,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후보가 이렇게 나란히 구도를 잡았습니다. 대진표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러나 일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정정순 후보께서는 우리 고교 동문 중에 본인이 제일 선배니 선배 먼저 하고 그렇지 후배가 양보해야 된다 그 양보를 그 고교 동문 선후배 간의 경쟁 구도 네. 어떻습니까? 나이가 참 아주 내가 참 곤혹스러워 이 동네에서 이 동문의 싸움 진짜 내가 참 그 네. 사실 그 저기 가끔 연말에 동문회 열리면은 내가 가서 네. 먼저 인사하고 꼬박
절하고 선배님이라 술 한잔 받으세요. 해 네. 군번이거든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군번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붙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붙냐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선배는 그 찬물도 순서가 있다. 네네네. 그 저 후배가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기분들 예, 우리 동기나 또 후배분들 예, 예, 예. 예,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어느 시절 흘러간 얘기야. 아니 선거에 선후배가 어딨냐.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아, 예. 예, 우리 동기의 아. 후배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인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항맥이 예, 예, 이렇게 예, 어떤 예. 그 전 후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쟁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역적인 정세는 좋은 일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자세를 낮춰서 특히 학교에 대한 어떤 그 누를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네. 조심해야 될 사안. 뭐 총선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제 묻기 전에 이제 하나 현재 이제 판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성준 위원장님이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그 네. 워딩 그대로 저 표현해드릴게요. 아... 뭔 삼자구조냐? 이 양반이 어떻게 삼자에 끼냐? 이미 양자구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앞에 앉혀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민주당이 정말 오만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아, 제가 보기에 그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의 차이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차이예요. 예,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으면 콜라가 나와요. 네. 펩시콜라가 나오든 코카콜라가 나오든 그 콜라가 그 콜라예요. 근데 웨이터 둘이 싸우는 겁니다. 네. 이 코카콜라 넣어야 된다. 한 명은 펩시콜라 넣어야 된다. 기다리는 손님은 안중이 없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아, 예,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끼리의 싸움이 좋은 거예요. 제가 끼어든 불편한 겁니다. 아,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일단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좀 변화를 바라는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돈가스 먹었는데 왜 콜라 안 나오냐고 안 되면 사이다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주스라도 예. 가져오든지 예. 하다못해 손님이 이래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런 손님들에게 제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가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콜라 갖고 싸우셔라. 그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수하지 못한 정치공학적 단일화, 정치전략적 단일화는 반대한다. 민주개혁 세력이 힘을 합친다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라면 응할 생각은 있다. 그리고 구체적 방식으로 좀 구체적일 수 있는데 민주개혁이 원로들이 모여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개혁이 승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시죠? 아니 노회찬 대표 방식이에요. 창원에서 어떻게 단일화했습니까? 후보들이 만나서 짬짬이 했습니까? 거래했습니까? 흥정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지역의 노동, 시민, 또 진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니 후보들 다 모여라. 그쪽 당 모여라. 이래가지고 단일화의 주체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청주는 없어요. 아하. 그런 거 꿈꾸고 뭐 해보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의를 표방하고 이런 어떤 것 상황에서 우리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예. 그러다 보면 룰도 결정될 수 있는 예. 거고 예. 또 이런 단일화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왜 단일화를 하는지 그렇죠. 목표가 그렇죠. 분명해지는 거고 지금까지 성공한 단일화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지역에서는 무슨 뭐 저기 민주당 표에 왜 정의당이 와가지고 갉아먹냐 충내냐 그래서 우리 기생충이래요. 이러면서 압박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좀 미안했는지 네. 상대로 안 본대요. 그게 정정순 후보 얘기예요. 아. 그거는 뭐 나올 테면 나오라는 뜻으로 우리 또 받아들여.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뭔가 정치의 본질에 우리가 저기 집중하면서 조금 이제 개혁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서로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허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이 깔리지도 않았고 그런 원탁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다 단일화를 했지. 그것이 아닌 단일화는 다 정략입니다. 뭐 후보 나누기예요. 예컨대 인천 같은 데가 12개 선거구인데 그중에 6개 정의당, 6개 민주당 편의상 나눴어요. 나쁜 걸 정의당으로 다 몰아줘. 한 명도 당선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슨 표 나누기 나 그거 관심도 없고 왜 단일화라는지 대의 명분이라도 뚜렷하게 하고 누군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준다면 그러면은 또 배신할 수는 없고 등 돌릴 수는 없거든요. 예. 민주당도 같이 촛불을 든 사이에 그 정도 의리는 있는데 차마 내 던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겸손하게 응하겠다. 김종대 의원께서 지역의 진보 세력에 대한 엄청난 기대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역 진보 정치 명망가라고 할 수 있는 김재수 우중교통 대표나 윤방희 대표, 허성열 충북대 교수 같은 분들이 또 임성재 참여연대 대표 여섯 분들이 네.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또 60명이 일일 선거 위원장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들한테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난 민주화 이후로 33년 동안 우리 진보가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시민사회 따로, 정당 따로, 노조 따로. 노조는 사업장에 갇혀 있고 시민사회는 자기 회원 관리나 잘하려고 그러고 정당은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다 분열하고 이게 진보가 민주화 이후로 30년 넘게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맨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류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권력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뜻은 시민사회 노조 정당이 유기적 관계하에서 서서히 통합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가 주류가 되는 하나의 기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맨날 뭐 불평등이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지난 20년간 진보가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분열만 촉진해왔지. 제가 꿈꾸는 거는 통합이고 제가 이번에 재선이 되면 제 1번으로 할 일은 진보정당 개혁입니다. 진보정당 개혁이에요. 저는 인공신경망식으로 정당 구조를 다시 짤라 그래요.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노조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진보정당이어야 된다 해서 그 제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갈증이 있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많이 보냈습니다. 예, 예. 뭐 시의원도 보내보고 예, 뭐 예, 예, 예. 그러셨죠. 그런데 왠지 더 상실감은 커져왔고 이제 진보정당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 연합의 힘으로 이 지역 정치를 돌파해야 우리가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많이 드렸고요. 또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응답이 전 있었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상당 구민들의 표심을 결국은 잡으셔야 되는데요. 다른 네. 후보분들과의 어떤 차별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공약들을 준비하셨겠지만은 차별에 대한 공약 딱 두 가지만 좀 너무 네. 많으면 또 시간상 어려우니까. 표심을 얘기하셔서 예. 말씀드리는데 일종의 정치는 훔치는 직업이에요. 뭔가를 훔치는 거예요. 네. 남의 마음이건 네. 그것이 표로건. 네, 네. 그래서 상당구에 제가 상가를 많이 돌아다닐 때마다 벌써 몇 번을 당했는데 그 상점에 있는 개가 다른 네. 손님한테는 안 짖는데 제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엄청나게 짖어요. 예, 예, 예. 제가 개를 좋아하는데도 네, 만질라 네.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하는데 네. 문득 깨달은 거예요. 네. 그 개는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제가 마치 무언가를 훔치는 사람처럼 보고 제 직업이 훔치는 사람이란 걸 그때 깨달았고 예. 이거는 사람보다 개가 먼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은 네. 일단은 그 저기 애국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향과 단제의 정신이 서려 있는 애국의 고향. 예. 여기에서 일단은 그 정치 1번지의 명성에 맞게 명예롭고 책임지고 자존감이 넘칠 수 있게 하는 좀 반듯한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 도덕 감정에 호소하겠다. 이것이 1번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자리 공약도 준비했고 복지 공약도 준비했고 그런데 이 전염병 사태에서 예, 함께 예. 이길 수 있는 또 재난이나 위기 관리에 적합한 그런 정책 역량을 발휘하겠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게 위기 관리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 놓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저는 큰 당이 아니라서 빅피쉬는 아니지만 작기 때문에 패스트피쉬는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남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겠다는 거고요. 예. 상당구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군사관학교 지역의 큰 자산인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연구 용역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테마파크를 항공 우주 이제 센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아. 그리고 이걸로 도지사를 세 번 찾아가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천문대, 항공박물관, 야외 전시장,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올 항공 테마파크. 이거 항공 우주 체험이 가능한 것이고, 또 공군의 이제 인공위성 센터가 공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청주공항하고 있는 이제 항공과 우주에 대한 꿈, 이걸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체험, 새로운 어떤 비전, 이런 꿈과 희망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포부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그 넘어오는 길에 그 옆에 모충동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인 그 가족센터가 드디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거의 제가 모든 재량으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거기다 다 쏟아봤다고 해도 아니 아니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기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이런 게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지키고 또 그 가족과 그 구성원인 청년들에게 작은 꿈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줄 아는 정치,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뭐 말로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주민들 보시기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내가 추진하겠다. 역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거는 뭐 노회찬 대표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시다가 서명 의원이 덜 차서 10명을 못 채워가지고 발의조차 못했어요. 그랬던 우리 당의 최대 수건인 차별금지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회찬의 꿈을 한번 그 상당부 의원이 한번 결과로 만드는, 이거는 필생에 정말 제가 재선 의원이 돼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사회의 피부, 종교, 성적 취향, 성별, 이런 어떤 그 각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날이 갈수록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를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사회는 곧 좀 어떤 그 이제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구조를 또 지속시키는 이런 나라가 곧 됩니다. 늦기 전에 이제 막아내야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중원에서 김종대 의원께서 재선 의원이 되셔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실 수가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선거법도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례 위성정당 못 만들게 다시 개정해야지. 그래서 죽 써서 개주는 선거법 이제 금지법을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뭐 간단한 용어로 차세대 리더. 아마 지역에서 아마 김종대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계 그 새로운 하나 대표 주자가 될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이후로 새로운 리더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선만 되신다면 지역구에서 승리만 하신다고 하면 그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지 않을까. 지역 구민들, 상당 구민들이 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토크 한 판을 하면서 내내 뭐 준비가 안 됐네, 그동안 한 일이 없네, 뭐 계속 뭐라고 지적을 하시더니 끝으로는 차세대 리더로 포장을 또 해주시죠. 사람은 마지막만 기억해. 좋은 말 마지막에 해주시죠. 원래 실컷 두들겨 패놓고 나 마지막에 반창고 붙여주거든. 홍 대표님. 정의당이 뭡니까? 노동자의 가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까는 이번 선거에서도 물론 뭐 여러 그 부류의 유권자들을 아우를 수 있겠지만은 뭐 표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 같이 가면서 좀 더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죠.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벌써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방역망은 뚫렸지만
이렇게 온 사회가 동원이 돼가지고 재난과 일치 단결해서 싸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다. 오늘도 정치도 물론이고 민생도 그렇고 우리는 한 걸음씩 달려나갈 수 있고 지금도 뛰고 있다. 이 땀 한 방울의 가치가 4월 15일이면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날을 기다리고 이제 행복해질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벚꽃 엔딩을 같이 불러야 되나?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후보가 불꽃 튀는 토크를 펼쳐 보이게 될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무릎팔 들고 리얼터 한판!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